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을맞이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도 지금 가을에 딱 쓰기 좋은 아이템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썸네일과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오늘은 원톤템만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베이지인데요. 근데 베이지 컬러는요, 유독 공홍 발색이랑 참 다른 제품들이 많아요. 이번 가을에는 다시 매트한 표현이 트렌드를 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제가 매트 겉보속촉 그리고 글로우까지 다 준비해봤고요. 이것저것 다 사면 이게 리뷰를 보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픽했다는 점 기억해주시고요. 그럼 저의 원톤템 베이지 보러 가보실까요? 뿅! 아이섀도우 딱 하나 사서 겨울까지 잘쓸 팔레트 하나만 고르라고 하시면 저는 이거 추천드릴게요.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이디스 워튼에서 영감을 받은 딘토의 아이컬러 팔레트입니다. 그녀는 유서 깊은 뉴욕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나 1920년 발표한 순수의 시대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번 가을 겨울은 강렬하고 채도 높은 아이 컬러가 트렌드인데 조금 진해 보일 수 있는 브라운 톤에 베이지를 확 끼얹어 한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데일리용 팔레트입니다. 매트와 펄, 글리터가 고루 조합되어 있어서 삼각존, 음영, 그리고 애교살까지 쉽고 예쁘게 밝혀줄 수 있고요. 맑은 베이지 컬러의 베이스는 전반적인 톤을 뽀얗고 차분하게 해줘요. 그리고 뒤트임할 때 살짝 밝혀주면 더 눈가가 시원해 보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가루날림도 없고 데일리로 베이지를 즐길 수 있는 휘뚜루마뚜루 팔레트. 요거 하나면 이번 가을 겨울 충분합니다. 맑고 여리여리한 베이지, 청초한 느낌을 내주는 베이지 블러셔는 요즘 이게 최고예요. 롬앤과 이나피스퀘어가 콜라보로 출시했던 Better Than Chic 진저 나잇인데요. 채도가 낮아 차분하고 피부를 정말 부드럽고 뽀얗게 만들어줘요. 눈가와 코, 턱에도 살짝 터치해주면 원톤 메이크업 쉽게 완성하실 수 있는데요. 뽀시래기 미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데일리 블러셔고요. 클리니크 치크팜 누드팝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이 제품이 노란기가 더더 적습니다. 한층 더 포근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데일리로 메이크업할 때 요즘 거의 이 제품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룩에도 다잘 어울리니까 하나 구매하시면 뽕 뽑으실 수 있는 블러셔 보장할게요. 이번 가을 매트하지만 포근한 느낌의 립스틱 없을까? 하시면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라카의 신제품 벌키 매트 립스틱인데요. 오프살몬 컬러가 여러분 미쳤습니다. 한겹 바르면 정말 연한 베이지 컬러로 연출되고 레이어링하면 살몬과 베이지의 짬뽕한 콜라보 완성이랄까? 그냥 베이지가 붕 뜰까봐 걱정이셨다면 이 제품은 웜톤에게 착붙,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벨벳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텍스처, 그리고 오랫동안 각질 부각 없이 예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베이스 위에 잘 깔아주시고요. 특히 이런 누디한 립스틱은 컨실러 펜슬로 립라인을 잘 정리해주시면 더 예쁘게 바르실 수 있어요. 나는 진한 베이지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주목해주세요. 색조 맛집 2/4에서 신상 블러셔 베베이지를 출시했는데요. 연한 골드 펄 파우더가 들어간 베이지 블러셔로 나 베이지야 라고 자기주장이 피부에서 확실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눈가에 바르면 마치 음영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무드가 확 깊어져서 이 제품도 원톤 메이크업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블러셔는 눈 아래 광대 라인부터 관자놀이까지 위쪽으로 깊게 발라주시고요. 펄 파우더가 워낙 곱고 작아서 그런지 모공기임도 없고 피부결도 과하지 않게 보정해줍니다. 라이트 그리고 브라이트 타입 가리지 않고 도전해보실 만한 베이지 컬러예요. 매트가 유행이라지만 글로우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죠? 터질 것 같은 과즙광 대신 이번 가을 겨울은 아무래도 차분한 윤광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생기 있어 보이고 싶을 때 어김없이 찾게 되는 제품, 이글립스 리벤치크입니다. 저는 01호 리플렉트를 픽했는데요. 요거 비주얼만 보면 로즈베이지 같은 느낌인데 피부에 올리면 차분하고 담담한 베이지가 된다는 사실. 반투명한 발색이라 실제로 얼굴에 얹었을 땐 쫀득하고 혈색만 살짝 업시켜주는 느낌으로 올라가요. 입술에 얹었을 때는 물론이고 볼에 얹었을 땐 진짜 연한 로즈빛을 뚫고 나오는 베이지빛 윤광 보이세요? 도구나 손을 사용했을 때도 벗겨짐 없어서 편하게 바르실 수 있고요. 여러분 정말 차분한 광 좋아하시는 분들 이 제품 없으면 제발 한 번만 써주세요. 공홈에선 무려 12,000원대에 구매 가능한 가성비에 치크와 립 모두 예쁜 높은 활용도까지 갖췄는데 더 말해 뭐해.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리퀴드 타입 치크인데요. 겉보속촉 핑크 베이지라고 드러눈 봤나 몰라.
포근한 것 같으면서도 피부의 윤기는 지키고 싶을 때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겉보속촉 베이지 표현이 가능해서인데요. 이 제품 보시는 것처럼 붉은기가 싹 빠진 베이지입니다. 피부에 올리면 올릴수록 채도가 높아져서 좀 더 진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눈가와 볼, 입술 경계에도 살짝 터치해주거든요. 정말 깨끗하고 차분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처음 바를 땐 촉촉한데 금방 밀착되면서 겉은 뽀송, 안은 쫀득하게 마무리되니까 지속력도 높고 발색도 오래가죠. 포근한 핑크 베이지 찾으시는 분들, 라이트 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 올영에서 10월엔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더라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이번 칼 쓰기 딱 좋은 원톤 템 베이지들만 살펴봤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